접목되면 교재가 나가서 이 교재대로 수업을 일합니다. 삼계탕은 어디 먹으면 좋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서두에 말씀입니다. 당뇨. 이 당뇨만이는 당뇨가 이것이 좀 그거 하면 합병증이 오는 거라. 당뇨가 이러면 합병증이 오는 것이 합병증이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 어째요? 혈압, 당이 높으면 어째요? 당이 높으면은 뭐 숨질이 좀 들 수도 있고 엎드려도 호흡이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은 저혈당이 되면 어째요? 뭐 힘이 없는, 목이 늘어져가지고 올리기 힘든다. 머리가 늘어지는데 올리기 힘드는 거라. 그래서 사탕이나 이런 걸 먹게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이 위에서 12장을 들으면서 에너지화 됩니다. 에너지화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로 가느냐. 근육의 구석구석이 다 파고 들어가서 근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에서 세포가 6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수도 있고 전달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야. 전달되는 거는 왜 전달되느냐. 적당한 음식, 정말 내 몸에 맞도록 이렇게 먹은 음식은 내 말초신경 60조개의 세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 많이 먹어보면 좋잖아.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생산되면 많이 들어가겠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변을 내보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뇨가 되는 거야. 이것이 한 번 많이 먹고 두 번 많이 먹고 세 번 많이 먹으니까 안에 꽉 차 있고 회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소변으로만 자꾸 날아가니까 여기에 있는 잠복되어 있는 당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꽉 몸이 몇 개 있었어요. 이것이 당이 활동을 못하니까 에너지와 돼서 활동을 못하니까 근육도 피곤하고 피부도 피곤한 거라. 그때부터 이제 피로를 많이 느끼고 또 당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면 지금 병원에 가서 당 병원에가 진찰 안 받아서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당 후보자들이 얼추 한 천만 명은 한 내가 생각할 때 한 천만 명 좀 될 것 같아. 왜 천만 명 좀 될까? 식당에 가서 보면은 먹는 음식을 보면은 그 많은 음식을 다 먹는 거라 다 어떻게 된 판인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남기는 사람이 없어요. 남기는 사람이. 그 다 안 먹으면 누가 두드려 패나? 아니 다 안 먹으면 두드려 패요. 안 그렇잖아. 지금 내가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전시장의 모든 여기 얼마나 부전시장이 부산에서 제일 큽니다. 여기 파는 모든 상품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뭘 위해서 팔까?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팔고 있어요. 인간들의 건강을 위해서 팔고 있다. 또 뭐 흔드는 거, 기계, 뭐 험한 거 다 있어. 천만 가지가 있어도 먹지 않고는 고칠 수 있는 병은 절대 없다. 그 나머지 거는 뭐냐 그러면 보조해준다 이 말이죠. 내 몸이 흔들흔들하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지주목 세우듯이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에 지주목 세우듯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전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작물이다. 그걸 복을 딱 맞춰서 먹으면 내 몸은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내 몸에 대한 힘능을 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다 아플 것이다.
지금도 아플 거야. 근데 안 아픈지 해서 그렇지. 뭐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자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손, 발이 퉁퉁 붓는 사람. 걸음 좀 걷다가 저녁에 발 씻으려고 이래, 이래 가니까 발이 퉁퉁 부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의, 여러 사람의 종류가 이래 있을 거예요. 이래 있는 걸 봤을 때 나는, 이야, 참 미련하다, 이 말이죠. 미련해. 그래서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가차기 보면 그렇거든.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같이 잠 이래 떡 자고. 잠잘 때는 말도 안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뭐 잠잘 때는 눈만 뜬 거래, 아프노. 아니, 잠잘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눈만 뜨면 왜 아프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라. 눈만 뜨면 아프다 하는 거, 입력이 되어 있어. 요 말은 뭐냐. 눈만 뜨면 아프다 하는 것도 입력되어 있지만, 조금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자가해서 좀 곤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라. 내가 하도 미련해서 천비락 하는 걸 내가 만들어서 여기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한 개씩 주었어요. 그 안에 조리대도 들고 생강도 들어있다, 이 말이죠. 조리대 생강을 삶아가지고 그물을 한 스푼만 딱 컵에 넣고 가래를 한번 받아보라, 이 말이죠. 어떻는가? 보리를 한번 받아봐야, 아, 이것이 진짜 좋은 기구나. 술 한 마, 술 한 모금 술을 먹어봐야, 이거 짜잔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 그, 여기 술이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해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아, 오늘 저 부전시장에 가면 소똥 파는 데가 있어. 뭐 소똥거름을 끓이 먹으면은 몸에 엄청 좋습니다 하면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똥 사러 막 다닐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대학 부산대학교 교수도 아닌 사람이 뭐 말하면 안 고지 듣는다.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독이만 해서 그런 거라. 그래 한번 보자 이 말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박사가 움직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아니면 절대 못 움직이는 거라. 어? 바람 아니고 어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 그래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예? 우리 몸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누가 움직일까? 예? 뭐 음식이 움직여주는 거라 음식이.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혹시 마음을, 마음이 어딘지 아시는 분? 가슴에. 예, 또요. 아기만 알면은 내가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 아, 그건 없고. 마음 타는 자체가 벌써 빵점이야. 예?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 먹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 생각대로 가는 거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호람이란 꽃봉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서 봉짓 29년과 IT 기업 셀카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박스포트 TV를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고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라오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당신의 성공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